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군산 월명종합경기장입니다. 오늘 2016 금속배 전국학생축구대회 이렇게 중계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전주대학교 축구부 정진혁 감독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당히 오랜만에 저희가 축구 중계를 하는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네, 예. 계속 좋은 날씨 속에서 좋은 기량들을 많이 펼쳤었는데 네. 오늘 갑자기 지금 새벽에 약간 눈발이 날리고 상당히 우리 선수들 경기하는 데 많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우면 또 부상 염려도 있죠. 그렇죠. 네, 자 오늘 이제 중등부 결승인데 우리 지역 팀이 안타깝게도 올라오질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북의 그 전북 현대 유스 15팀 금산중학교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네. 인천의 광성중학교한테 아깝게 그 승부차기로 패하면서 네. 뭐 지역의 대회인데 도내 팀이 출전을 못한 것은 좀 아쉽지만 네. 오늘 결승전에 올라온 경북 포항 다음에 인천의 네. 광성주 네. 상당히 그 프로팀 유스팀으로서 아주 좋은 경기력을 펼치리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는 이제 중학교이다 보니까 45분을 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네. 경기는 35분, 35분. 전후반 35분씩 70분이 경기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중계 방송 이어갈 텐데요. 먼저 양 팀의 라인업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선수들이 이제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양팀 선수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천 광성중학교와 경북 포철중이 만났는데요. 먼저 인천부터 보겠습니다. 인천 광성중학교는 골키퍼 이재훈, 수비에 서지환, 조성훈, 이현호, 황동희, 미드필드에 최원창, 김시강, 자 그리고 앞선에서 고병범, 황영준, 최세연, 박형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북 포철중학교 보겠습니다. 골키퍼의 김동현, 수비의 김재마, 박형섭, 김선호, 도재경, 미드필드의 윤석주, 한승진, 이정민, 앞선에 박건우, 고영준, 전성현 세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유스팀인데 프로팀만 놓고 보면 전북현대가 또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 이제 유스팀에서는 빛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결승전까지 올라오지 못했으니까요. 네, 이 두 팀은 포항의 그 유스 15세 팀으로서 포철중학교는 아주 전통이 많이 그 오른 좋은 성적을 많이 꾸준히 냈던 팀이고요. 예, 광성중학교는 인천 유나이티드의 유스팀입니다. 그때 센터포드로 유명했던 우성용 감독이 네. 감독을 맡으면서 네. 지금 아주 급성장을 한 그런 그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주심에는 주현민, 또 제1부심에는 임현석, 제2부심에는 노경민 세 분의 심판진께서 또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심의 주현민 씨는 지금 전라북도의 2급 소유자로서 아주 기대가 촉망되는 주심이고요. 예. 네, 결승전이다 보니까 국제 그 룰에 의해서 육심제도에 오늘 경기 진행을 하는 심판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라운드에서 잠깐 선수들을 봤는 중학교 학생들인데 몸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뭐 상당히 그 영양식이라든지 모든 그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그 좋은 그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선수들의 그런 신체적 조건이라든지 체력면이라든지 또한 그 축구의 기술면까지도 아주 상당히 업이 많이 된 그런 그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축구협회 관계자분들께서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니폼은 유스팀이기 때문에 프로팀 유니폼하고 이제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격려를 하고 계시는 뭐 김대원 축구협회 지금 현재 전라북도 축구협회 회장님 같은 분은 네. 금속배를 창설을 하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때 당시 그 최공엽 회장님, 김문철 부의장님, 송도영 전무이사님, 다음에 김대원 회장 그 현재는 회장이지만 그때는 실무자로서 세계 유일의 축구인의 이름을 딴 그 전국대회를 창설하는데 1등 공신을 하셨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그 40여 개 대학 대회가 있었는데 네. 이 대회 중에 초중고 대회를 한꺼번에 하는 이런 대회를 국내 유일의 대회로 창설했던 네. 그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금속배가 이제 92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고 최금석 선생님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또 대회가 마련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당시는 지금은 작고 하셨지만은 그때는 살아 생전에 그러기 때문에 이 대회가 금속배라는 이 대회가 더욱 더
뜻이 있다는 대의를 지금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계 유일의 예. 피파 회원국 중에 축구인의 이름을 따서 대의를 만들었다는 것은 네. 세계 유일의 이 대의고요. 대단합니다. 네, 그렇죠. 예. 특히 그 김대훈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 대회를 유치하는 데 큰 1등 공신도 하셨지만은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전북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네. 상당한 그 많은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모든 관중 팬들이 아시다시피 2002 한일 월드컵 당시에 전북 유치에 또 많은 기여를 했었고요. 네. 재임 기간 중에 그 각종 A매치 데이도 3년 연속 국내 유일의 3년 연속 그 A매치 데이를 유치를 했던 기억도 있고요. 다음에 동아시아대 2005년도에는 남북 간의 그 경기를 전북에 유치했던 그렇군요. 그런 그 공로 네. 있고 특히 요즘에 최근 들어서 U20세 월드컵을 서울과 인천, 뭐 수원 네. 제주 내년에 있죠. 그렇죠. 네. 이런 그 강력한 그런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전북 유치를 성공하는데 큰 기여를 했던 김태훈 회장님이 선수단 격려를 위해서 예.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축구협회 또 애쓰신 분들을 또 노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자, 방금 모습 보였던 감독님은 경북 포철중학교의 최종범 감독님이었고요. 포항 스틸러스에서 전폭적인 또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 광성중은 시민구단이죠. 인천 유나이티드 이제 뉴스가 되겠는데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지난해 왕중왕전에서 또 우승 차지한 그 관록이 있어서 오늘 경기 또 열심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성용 오랜만에 보신 모습 보이는 또 감독님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선수로서의 그런 그 프로 그라운드에서 누볐던 그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네. 감독으로서의 그런 오늘 그 경기를 지배하는 그런 위치에서 지금 서 있습니다. 전반전 이제 35분 경기가 시작될 텐데요. 왼쪽에 빨간 줄무늬가 있는 유니폼이 경북 포철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인천 광성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주심 휘슬과 함께 인천 광성중의 킥오프로 전반전 35분 경기 시작됐습니다. 인천 광성중은 4-1-4-1 포메이션이고요. 경북 포철중은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감독을 경기 전에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객관적인 그 전력에서는 인천 광성중학교가 약간 밀리지 않나라는 그런 그 지금 현재까지의 경기 내용을 드러냈고요. 네. 인천 광성중학교의 우성용 감독은 그걸 대비해서 오늘 지금 4-1-4-1에 대한 그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또한 그 작년에 저학년 대회에서 두 팀은 경기를 했는데 0-0 무승부를 하고 포철중학교한테 승부차기로 졌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선수들이 똘똘 뭉쳐서 포철중학교를 이기고 꼭 우수하고 싶다라는 그런 포부도 밝혔습니다. 네, 중학교 경기여서 뭐 재미가 좀 반감되지 않을까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 나름 그래도 박진감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예. 인천 광성중학교는 좀 경기 내내 리그 예선전 토너먼트 대회를 겹치면서 모든 축구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상당히 그 투지와 패기 또한 그 선수들 개인 기량까지 겸비했다라는 그런 극찬을 듣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 포철중학교는 뭐 전통의 명문으로서 네. 뭐 이동국 선수라든지 여러 그 굵직굵직한 선수들을 배출했던 중학교거든요. 네. 그런 팀을 맞이해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이리라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건우 경북 포철중학교 중앙으로 일단 볼 옮겨갑니다. 왼쪽 측면으로 열어주고요. 자, 박스 안쪽에 선수 들어가 있는데요. 크로스 올라와야죠. 네, 그렇죠. 자, 수비에 막혔습니다. 일단 골라인 벗어납니다. 경북 포철중학교는 앞선 세 선수 11번의 전성현, 10번의 고영준, 또 측면 사이드 어태커인 박건우 선수가 좀 눈여겨봐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그 선수가 지금 현재 토너먼트 예선 리그 득점은 인정을 하지 않는데 현재 양 팀은 7골을 지금 공동 똑같이 7골씩을 기록하고 있는데 네. 방금 캐스트께서 말씀하셨던 그 세 선수가 골고루 득점을 하면서 그렇군요. 그런 그 득점력을 과시를 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인천 광성중은 19번의 최세현 선수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렇죠. 앞선에서 포워드를 보고 있는 최세윤 선수를 주목해서 경기를 보시면 나름 경기 즐기는 또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금석배 2016년 중등부 결승전입니다. 경북 포철중학교 대 인천광성중학교
전반전 35분 경기인데요. 아직은 지금 허점을 지금 상대에 여기저기 이제 찔러보면서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경기 초반이고 그렇죠. 결승전이다 보니까 서로가 좀 조심스러운 네, 그런 경기를 지금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예, 날씨 관계도 좀 여유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네. 보죠. 날씨가 상당히 지금 차갑기 때문에 경기 초반에는 좀 선수들의 몸 놀림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전성현 선수가 지금도 이제 너무 좋은 그렇죠? 상황에 나왔는데요. 좋았어요. 좋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가서 제치는 과정에서 수비가 먼저. 자, 왼쪽 측면에서. 자, 패스 받아줘야 되겠죠. 중앙으로 옮겨갑니다. 중거리 슛! 그대로 슈팅! 벗어납니다. 좋습니다. 경북 포철중학교의 첫 번째 슈팅. 이 학생부 경기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프로대회도 그렇지만 흐름이 탔다 하면 또 연속골도 나오고요. 그렇죠. 예. 특히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린 축구 선수들이라 그 경기장에서의 그런 그 분위기, 흐름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경기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천 강성중 뒤쪽에서 볼 돌리면서 앞선으로 길게 롱패스 이어집니다. 역시 최세현 선수를 겨냥을 많이 하죠. 예. 떨궈놓고 두 사람 틈 사이에서 뽑아냅니다. 포철 앞쪽으로 공격 작업. 자, 볼 끊겼고요. 인천 광성 세 사람 틈바구니에서 자 밀리지 않고 몸싸움에서 그대로 몸싸움으로 경쟁으로 인정합니다. 자, 측면 따라서 중앙으로 옵니다. 자, 볼을 달라고 하는데 옆선으로 옮겨갔습니다. 박건우 자 받았고요. 빈 공간으로 찔러주는데 늦었습니다. 아, 옵사이드죠. 자, 오늘 주현민, 제1부심의 이면석, 제2부심의 노경민 세 분의 심판이 오늘 경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초반에는 크게 무리하지 않고 특히 포철중학교로서는 지금 광성중학교의 최세훈 선수의 그런 스피드라든지 득점력을 의식을 한 포메이션을 지금 오늘 들고 나왔거든요. 네. 네,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드를 세움으로써 최세훈 선수를 그 봉쇄를 하겠다라는 지금까지는 뭐 경기 초반이지만 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역시 상대팀에 그 빠른 선수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그 미드필더들이 피곤하죠. 그렇죠. 특히 네. 그 성인 무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 움직임이라든지 스피드를 겸비한 선수한테는 위압감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즘 뭐 그 EPL을 보더라도 레스터 시티의 그 바디 선수가 너무나 좀 빠르면서 최고의 지금 골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우리 정준혁 감독님도 또 전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린 선수들 눈여겨볼 텐데 요즘은 어떤 포지션이 제일 인기 있습니까? 예전에는 빠른 또 사이드 어태커를 찾았었는데. 그렇죠. 요즘도 전체적인 축구 흐름이 사이드에서의 그런 그 스피드와 그 기량을 갖춘 그런 선수들을 많이 찾고 있고요. 네. 어느 팀이든지 경기를 풀어가는데 그 위치에서의 그런 그 플레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뭐 축구의 흐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요즘. 자, 두 팀 간 경북 포철중학교와 인천광성중학교 일단 뭐 어느 팀에서 먼저 골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경기가 또 불붙을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조심조심. 자, 앞선으로 길게. 자, 질주에 들어갑니다. 최선 역시 빠르네요. 그렇죠. 네. 자, 자 도와줘야죠. 뒤에서 이어받고 크로스 올라갑니다. 멈춰놓고 아, 볼 트래핑이 길었습니다. 황영준 다시 살려놓습니다. 자, 수비가 일단 걷어냅니다. 옆선으로. 광성중학교의 그 우성용 감독이 경기 전에 준비했던 그런 그림이 지금 최세훈 선수를 이용한 공간을 이용해서의 그리고 빠른 스피드 네. 그 플레이가 한번 나왔어요. 자, 서지원이 드로잉으로 길게 던져줬고요. 끊어내서 앞으로 길게 반격에 나섭니다. 역시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앞선으로 연결 패스 투박하면서 공중볼 헤더 다시 한번 헤더
끌어냅니다. 황영준. 자, 인천 방성 중의 공격이죠. 포메이션 자체가 어차피 뭐 인천 광성중은 4-1-4-1 포메이션에서 최세윤을 이제 살리는 플레이로 지금 그 플레이가 가장 안정적이고 공격을 많이 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 포메이션을 들고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네, 팀 칼라이기도 하고요. 네, 광성중학교는 4-1-4-1의 그 포메이션을 들은 것은 나름대로 아, 저 포철중학교는 3-2-3-1를 선택한 것은 득점에 대한 그런 그 강한 의지를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도 잠깐 모습 나왔지만 발재간들이 아, 기술력이 좋습니다. 그렇죠. 예. 뭐 학원 스포츠보다는 프로 유수 산하의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나름 기량들을 보러 갖추고 있고 장래가 상당히 많이 촉망되는 그런 전체적인 선수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트하고 이제 클럽하고 또 다른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충분히 한 사람으로서 조금은 이런 그 날씨가 추운 가운데서 예 좋은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을 해서 대회를 했으면 좋은데 맞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좀 아쉽죠. 네. 예 뭐 지금은 예 추세가 공부하는 축구 선수 예 그런 그 슬로건을 가지고 방학 때에 겨울 방학 때만에 대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서의 그런 경기력이.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네, 조금 전도 그 2-1 패스 기가 막히게 만들어질 뻔했는데요. 패스가 끊기면서 다시 볼 살려놓습니다. 인천 광성 모서리 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박스 그렇죠? 앞쪽인데요. 자, 끊어냅니다. 역습이죠. 아, 좋아요. 그렇죠? 긴 공간으로 찔러주고 중앙에 최도환 선수 있습니다. 경북 포철 수비가 먼저 주심이 실을 올렸습니다. 반칙이죠. 파울. 중학교 이 시기에는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이제 바로 프로로 가기 때문에요. 이 클럽에서는 어떤 것들 위주로 이때는 익히게 되나요, 몸에? 암만 해도 우리 그 언더 15세, 12세, 15세의 그 연령대에서는 네. 상당히 그 축구를 즐길 수 있는 기본 위주의 그런 그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선수들을 육성을 하지요. 아, 기본적인 뭐 킥이라든지 그렇죠. 발재간들 이때 이제 배우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8세 팀으로 올라갔을 때부터는 체력적인 면까지 겸비를 하면서 바로 그 프로팀으로 진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을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금석배 2016 금석배 인천 광성중대 경북 포철중학교의 결승전인데 전반전도 지금 중반 정도가 흘러가고 있는데 35분 경기 가운데 아직 양팀 득점 없이 팽팽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상을 깨고 오히려 지금 포철중학교가 상당히 공격적인 그런 경기를 주도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지만은 네. 오히려 지금 경기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그런 그 경기 흐름을 본다라면은 네. 인천의 광성중학교가 만만치 않아요. 오히려 지금 경기력이 지금 많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네, 있어요. 왼쪽으로 오픈입니다. 황영준 잡았고요. 크로싱이죠? 황영준 라인을 많이 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운데로 자 떨고 놓고 최원창 여기서 빠르게 역습이 나갈 수 역습 있는 그런 선수들의 포철중? 움직임이 나와야거든요. 네, 다시 끊어놨었는데 끊어놓습니다. 그렇죠. 파울. 최세윤이 결국은 오늘 이 수비 저항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최세훈 선수의 예. 예, 그 한 명의 그 최세훈 선수로 인해서 지금 예, 포철중학교의 그 수비 라인들이 2명, 3명까지 지금 에워싸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은 광성중학교에서는 그 최세훈 선수를 역이용해서 2-1 월패스를 위한 그 수비 뒷공간을 이용하는 그런 플레이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보입니다. 네, 인천 광성중학교의 세트피스 상황입니다. 아, 그 정면이고요. 거리는 좀 있어 보입니다. 역시 최세윤이 준비를 하는데요. 이 정도 거리라면 뭐 충분히 네. 바로 슈팅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왼발로 준비하고 그렇죠. 아, 골키퍼 정면입니다. 네. 김동현 골키퍼. 뭐 어린 학생으로서 뭐 굉장히 킥력이 대단합니다. 네. 골키퍼의 정면으로 가긴 했지만은 프리킥 능력이 탁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각도만 좀 있었더라도 네.
아쉽습니다. 박건호 등지고 나오면서 다시 뺏깁니다. 인천 광성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오히려 지금 4-1, 4-2를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 것은 위에서부터의 그런 그 압박을 요하는 그런 그 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걸 그 포메이션 자체를 포철중학교가 지금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 예. 끊기자마자 다시 또 뽑아냅니다. 그렇죠. 볼에 대한 키핑 능력 뛰어납니다. 다시 뒤쪽으로 일단 숨고르기 앞으로 길게 패스요. 포철중 자 앞선에서 달라고 공간 패스 요구했는데요. 기가 막히게 떨어졌습니다. 반대 선수가 들어와야죠. 쫓아가면서 채치려고 했었는데 아직도 살아있죠. 두 선수 옆에서 애원 쌓이면서 집중력 대단하네요. 뺏기지 않았어요. 올라가면 쳐야죠. 그렇죠. 네. 일단 슈팅으로 마무리는 했습니다. 선수들이 앞선까지 많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슈팅까지는 해봤습니다. 박건우 일진일퇴의 공방전이네요. 한번 세차게 거세게 또 인천광성중학교가 밀어붙였다가 다시 포철이 또 광성중을 밀어붙이고요. 조성훈 자, 앞으로 길게 긴 패스 이어집니다. 오른쪽 라인에서 볼 뺏기네요. 앞선으로 공간으로 찔러주는 패스. 자, 중앙에 뛰어들어가는 선수 있나요? 자, 그 선수의 연결이 되죠. 포철 중학교 선수들 미드필드 선수들이 좀 빠르게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뒤선에서 네. 간격이 그렇죠. 있어 보여요. 네, 광성중학교 네. 선수들이 의외로 지금 위에서의 그런 압박이라든지 공격력을 좀 발휘를 하다 보니까 미처 밀고 나오지를 못하는 게 지금 단점으로 보이고 있어요. 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라인 컨트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네. 포철중학교가 결승전까지 올라오면서 그 경기력을 봤을 때는 상당히 그 패싱 게임과 그런 그 경기 주도권, 점유율 이런 경기를 준결승까지 해냈었거든요. 의외로 지금 광성중학교의 그런 그 네 명의 미드필드가 수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으면서의 그 압박이 지금 주요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광성중학교 이제 미드필드 허리 싸움에서 지금 앞서가면서 포철이 좀 전반 경기를 어렵게 가져가는다는. 네, 그렇게 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선에서 이제 공격이 이루어질 때 그 미드필드 라인에서 2선에서 이제 도움 주는 것도 조금 떨어져 보이고요. 그렇죠. 네. 자, 등지면서 방향 돌려놨을 때 반칙입니다. 최세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인천 광성중학교. 그렇죠. 지금 그림에서도 잠깐 보였듯이 네, 인천 광성중학교는 최세윤 선수의 볼이 튀는 순간에 인천 광성중학교의 나머지 미드필드 4명의 선수들이 상당히 빠르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네.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지금 공간 활용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인천 광성중학교의 세트피스 상황입니다. 자, 왼발로 준비하는 최세윤 띄워주고 붙여주는데요. 놓쳤어요. 자, 정당한 몸싸움으로 그렇죠. 봐서 휘슬은 울리지 그렇죠. 않았고요. 부상인 것 같은데 김동현 그라운드가 인주잔디이기 때문에 골키퍼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조금은 부상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런 우려가 공중볼 다툼에서 선수들과 이 특히 골키퍼들은 부상을 많이 입잖아요. 그렇죠. 네, 방금, 공의 시선이 쏠리기 때문에 그렇죠. 방금 상황은 뭐 수비 선수인 수비수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도재경 선수하고 부딪혔네요. 수비수하고 부딪기 때문에 주심으로서는 그 뭐 골키퍼 차징으로 볼 수 없는 입장이고. 네. 자,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하는데 자, 골키퍼 부분은 뭐 완전하게 일어날 때까지 경기를 네, 숙지할 그렇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다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옆 라인으로 그렇죠. 나가서 치료를 받고 들어올 수는 있지만 골키퍼는 특수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자, 전반전 이제 한 15분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득점 없이 0-0 팽팽합니다.
자, 결승전답게 사실 선수들은 지금 젊기는 하지만 굉장히 지쳐 있다고는 해요. 그렇죠. 예. 어린 학생들이 치르면서 체력적으로 날씨 여건도 그렇죠. 다음에 뭐 연일 경기를 하다시피 하면서 결승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뭐 상당히 체력적인 면이나 특히 언더 15세 선수들은 제가 서두에 그 말씀드렸듯이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체력 훈련보다는 축구를 즐기는 그런 경기 기술 위주의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육성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같은 그 결승전까지 올라왔을 때 그런 그 체력적인 부담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자, 경북 포철중학교의 코너킥입니다. 역시 박건우 9번에 박건우 선수가 열심히 오늘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는 포철중학교. 그렇죠. 오늘 같은 그런 지금 현재 뭐 상당히 양 팀이 상당히 공방이 치열한데 어느 팀이 먼저 득점을 하는 그런 그 상황 연출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전술이 양 팀 전술이 그렇지, 많은 변화를 가질 수 있고 네. 특히 이렇게 지금 결승전에서의 그 득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런 세트 피스에서의 득점이 상당히 그 위협적이라고. 자, 붙여주고 골키퍼 잡아냅니다. 이재원 골키퍼. 사실은 이제 어느 팀이든 골이 빨리 터져야만이 선수 교체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공격적인 축구가 더 나올 그렇죠. 수 있잖아요. 예. 자, 빠르게 공격 전개합니다. 인천 광성중 7번 황성준 라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뒤쪽으로 자, 넘어가야겠죠. 그렇죠. 앞으로 길게 뽑아줍니다. 서지환. 박스 앞쪽에서 경합 치열합니다. 보항제철중학교에서 빠른 역습을 자 기다리면서 그렇죠. 패스 커팅 뜬깁니다. 스피드 강한 패스를 요구했으나 좀 약하다 보니까 수비한테 그 커트 당하는 팀 조직력 팀 그날 경기가 이제 잘 되려면은 패싱 게임이 일단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특히 그라운드가 지금 현재 인두잔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좀 볼의 스피드라든지 아침에 약간의 눈발이 날렸기 때문에 지금 약간 젖어있는 관계로 네. 패스에 대한 그런 강약 조절 이런 것까지도 섬세하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계산을 하면서 네. 경기를 해야겠죠. 발에 갖다 줄 것인지 공간에 줄 것인지 그래야만 이제 우리 팀 선수들이 지치질 않죠. 그렇죠. 네. 특히 지금 포항 포철중학교 같은 경우는 서두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듯이 상당히 패스 게임을 주로 그 경기를 내내 지금 끌고 갔었거든요. 네.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천의 광성중학교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 아주 철저하게 잘하고 나온 것 같아요. 자, 뒷공간에 흘려줬고요. 박스 모서리 쪽에서 자, 등지면서 밀려 넘어집니다. 자, 중등부 결승전 35분 경기인데요. 한 12, 3분 정도가 남아있는 전반전입니다. 자, 앞선으로 길게 드로잉. 자, 역습, 빠른 역습 이어지지 못하네요. 예. 그렇죠. 포철의 강점이 지금 좋아요. 나왔어요. 그대로 중간, 중간. 그렇죠. 골키퍼 정중현입니다. 한 차례 멋진 슛이 나왔는데요. 이재훈 골키퍼 정면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자, 내주고 리턴 좋았고요. 다시 앞선으로 헤더. 빠르게 패스가 나가야 넓은 공간으로 그렇죠. 와야죠. 네, 황영준 쪽 살립니다. 역시 그렇죠. 오늘 인천 광성 중에 전반은 왼쪽 라인입니다. 황영준 쪽으로 정선 서지환 길게 던질 채비. 자, 안쪽으로 넣어주죠. 드로잉. 가슴으로 떨고 넣고 볼 살리나요? 자, 넘어지면서 볼에 대한 집중력이 자, 학생들이지만 포철의 지금 역습 타임이죠. 네. 자, 빠른 패스로 나가야죠. 자, 앞선으로 주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일단 벌립니다. 박건우 쪽이죠. 짧게 주는 게 수비가 가슴으로 떨고 넣고 역습 나가야죠. 광성 굴절되면서 다시 따냅니다. 박건우 그렇죠. 크로스. 자, 수비가 적극적으로 헤더로 굴절되면서 이재훈 골키퍼. 예, 조금 전 그 상황 나름 그래도
깔끔하게 크로스까지 올라갔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중거리 슈팅. 그렇죠. 아, 여기서 슈팅보다는 내 동료인 11번 선수 전성현 선수를 예. 이용한 2대1 월패스에 의한 그런 돌파가 조금 됐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박스 안쪽에서는 이제 그 충분히 또 공간을 활용하는 좁지만 그렇죠. 그런 팀들이 또 강팀이기도 하잖아요. 예. 섬세한 그 패싱 게임을 하는 오늘 그 양 팀 부모님들이 관중석에 많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예. 부모님들도 정말 힘들죠. 아유, 자녀들이 뭐, 그렇죠. 저 축구 선수 할 경우에는요. 네. 네. 앞선으로 길게 던져주고요. 유소년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요즘은 이제 운동하기에 좋은 그 시스템이 갖춰졌지만 아, 전국대회에 또 가서 응원도 해야 되고 부모님 역할이 분명 큽니다. 운동선수 그렇죠. 입장에서는 특히 뭐 지금 연령대 12세 때 뭐 15세 때 이럴 때가 또 선수들이 그 성장하는 그런 그 유소년기이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의 역할도 뭐 지도자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부모님들의 그런 그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 정진혁 감독님 아드님도 지금 크로아티아 보스니아가 있죠? 네, 이번에 네, 뭐 축구 선수로 예. 보스니아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 시기가 또 유학도 많이 떠나고 그렇습니까? 네, 뭐 국내 시장에서 예. 1월달에 많은 이적들을 많이 하죠. 그렇군요. 해외 나가서도 좀 많이 배우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만들어 갑니다. 공격 작업 펼치고 있는 아, 그러나 뺏기네요. 자, 최원창 볼 빼앗아서 앞쪽으로 최세현에게 연결. 공간에 나와야죠. 옆선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인천 광성중학교의 드로잉 공격. 자, 반칙을 불었던 모양이네요. 자, 전반전 시간은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팽팽합니다. 준결승에서는 연장전 또 승부차기 갔던 경기들이 나왔죠. 그렇죠. 네. 특히 뭐 8강전에 그 전라북도 유일의 그 전북 현대 유스 금산중학교. 네. 뭐 전체적으로 결승전까지 무난하게 올라오리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8강전에서 인천 광성중학교한테 2대5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3대3까지 가는 그 접전 끝에 네. 승부차기로 패했던 게 가장 이번 대회에 가장 아쉬웠던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어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그렇죠. 스코어가 네. 되어버렸습니다. 네, 6골 이상이 나왔으니까요. 자, 옆선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축구장을 찾은 분들에게는 이 추위를 멀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골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렇죠. 많은 득점이 나왔을 때 네. 그런 그 추위를 말끔하게 씻을 수 있는 그런 경기 관람을 볼 수 있죠. 야구는 8대7 스코어가 재밌고요. 축구는 3대2가 가장 또 짜릿하다고 하는데 아직은 뭐 오늘 뭐 양 팀의 경기력을 예선전이라든지 토너먼트에 올라오면서의 그런 그 경기력을 본다라면은 오늘 뭐 충분히 득점도 두 골 이상으로 벌어지지 않을까. 아, 박건우 네. 발재간 좋습니다. 세 선수가 지금 에워싸고 있어요. 내주고 다시 받는 게 낫겠죠. 자, 중앙으로 옮겨가고요. 위험하죠. 압박이 좋은 인천 광성중학교입니다. 그렇죠. 빠른 압박. 자, 전성현 골 뺏겼고요. 인천 광성 치고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상대 진영 넘어가면서 옆선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볼 트래핑이 길었습니다. 경북 포철중학교 드로잉 공격으로 여의찬차 뒤쪽으로 다시 앞쪽으로 전진 패스. 헤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들이 날씨가 춥기 때문에 부상이 그렇죠. 큰 부상으로 그 연결될 수 있는 네. 그런 그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방학 기간이 아니었고 했다면 많이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더 그렇죠. 뭐 과거에 그 금속배가 보통 그 5월달 네. 5월이나 6월에 그 계속해서 대회가 개최됐었는데 지금은 뭐 교육부라든지 문광부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공부하는 축구 선수를 그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그 슬로건을 내세워서 대회를 이렇게 지금 위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실정이라고 봅니다. 네. 자, 김재마가 굉장히 재치 있는 플레이를 했네요. 상대 수비수의 몸에 맞춰서
코너킥을 또 다시 만들어냅니다. 경북 포철중학교. 자, 풀백을 받던 김재마 코너킥을 얻어내면서 경북 포철중학교의 코너킥입니다. 두 번째 코너킥. 자, 사인 건네고 짧게 붙이죠. 뒤쪽으로. 아, 위험해요. 그대로 슛. 골이. 아, 나 수비. 야, 수비가 막았네요. 자, 자, 거의 골과 다름없었는데. 그렇죠. 15번의 아. 이현호 선수인 것 같은데요. 예. 자, 골키퍼가 자기 진영을 비었을 때 골키퍼 대행 역할을 한 15번의 이현호 선수의 뭐 슈퍼 세이브죠.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저? 붙여주고 여기서 골키퍼 자, 펀칭이었거든요. 펀칭했고요. 네. 자, 흘러나온 자, 볼 때리는 그렇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현호 선수는 뭐 한 골을 넣은 선수 이상으로 네. 네, 오늘의 지금 예, 상당히 좋은 세이브했습니다. 수운이네요, 수운. 예. 그렇죠. 대단합니다. 자, 때린 선수도 대단하지만 그걸 또 헤더로 막아냈습니다. 예. 멋진 장면이 한번 펼쳐졌던 조금 예, 경기가 전반 동반으로 예, 가면서 지금 조금은 이제 양 팀의 칼라가 네. 특징이 지금 서서히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우성룡 감독이 지금 그라운드 가까이까지 나가서 선수들에게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상황은 섭취됐거든요. 예. 완벽한 실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이게 또 결승전이기 때문에 감독들이 또 신경이 곤두 서 있죠. 저 특히 뭐 우성룡 광성중학교 우성룡 감독, 포철중학교의 최준범 감독은 현역 시절 때는 아주대학에서 같은 또 한 대학을 졸업했던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양 팀의 그런 그 감독의 성향에 대해서는 뭐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뭐 역대 전적을 보더라도 현재 포철중학교가 계속해서 이기고 있는 상황. 광성중학교는 한 번을 이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특히 오늘 그 금속배 결승전에서 만났을 때 그 네. 선수들의 각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는 광성중학교의 우위를 점하는 그런 경기력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경북 포철중을 또 점찍었지만 그렇죠. 막상도 경기가 열리다 보니까 광성중학교도 만만한 팀이 아니고요. 그렇죠. 네. 뭐 오늘 보니까 뭐 그 우승 후보로 꼽혔던 금산중학교 전북현대 유수팀에 뭐 충분히 그 2대0으로 뒤지고 있다가 그 세 골을 집어넣어서 결승은 승부차기까지 가서 이기고 올라온 그런 저력이 네. 오늘 경기력에서도 그렇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축구입니다. 그렇죠. 지난번 한일전에서도 또 그런 패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네. 특히 또 2대0의 스코어가 네. 상당히 그 역전패하기 딱 좋은 스코어거든요. 네. 2대0 이기다가 2대1 되면 더 불안하고요. 그렇죠. 1대0의 예. 스코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상당히 그 정신력이나 모든 그런 부분에서 앞설 수 있지만 2대0에서는 약간의 느수한 게 이루어질 때 그 실점이 2대1에서의 그런 그 분위기가 넘어갔을 때 이제 그 역전을 허용하는 그런 경기가 그렇습니다. 많이 나오죠. 네. 자, 인천 광성중 오늘 경기 잘 펼치고 있습니다. 이현호. 잘 빠져나가네요. 아, 뒤에서 걸었습니다. 고병범을 낚아챘습니다. 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그렇죠. 방금은 자, 선수를 놓치니까 이제 잡아챘습니다. 이정민 선수가 고병범 상대 선수를 유니폼을 잡아채면서 네. 포철중학교의 그 세트피스와 강성중학교의 세트피스가 거의 지금 움직임 자체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 여기서 또 강성중학교의 그런 그 세트피스를 좀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인천 광성중학교의 서지환이 준비합니다. 세트피스 0.5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사인 건네고 자, 2선에서 다시 들어가야죠. 네. 저 올려주고 자, 떨어뜨리고요. 골킥입니다. 올해 전북현대를 보니까 김신욱의 이제 제공권 때문에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김신욱 선수의 도움을 좀 많이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죠. 네. 뭐 지금 광성중학교의 우성룡 감독으로 지금 재직하고 있는 우성룡 감독도 현역 네. 때는 장신이에요. 장신으로서 그런 네. 그 세트피스의 유학 거기서의 득점력을 많이 그 했던 선수라고 선수였거든요. 특히 전북현대 이번에 그 ACL 그 도쿄FC하고 경기 때도 잠깐 그
김신욱 선수가 들어와서 교체 출전력을 네. 보여줬죠. 스트라이커가 장신이라는 게 분명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 스트라이커가 장신이면은 수비 선수들에 대한 그런 그 유압감, 네. 압박, 그 선수를 이용한 그 나머지 그 주위에서 움직이는 선수들한테 그 득점 세컨 플레이가 또 가능하고요. 네. 자, 전반전 거의 지금 시간은 다 돼 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득점 없이 팽팽한 접전입니다. 예측하기 힘든 중동부 경기는 더욱더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뭐. 세 골을 넣어놓고도 또 밀려서 역전패할 수 있는 게 또 네. 축구이기도 하고요. 빨간 줄무리에 포철중 이정민이 던져줍니다. 자, 앞선으로 연결. 발이 좀 높았는데 그대로 경기 진행됩니다. 자, 로빙 패스가 됐고요. 방아찌 듯이 앞선으로 연결. 경북 포철중학교에는 오늘 역시 박건우 쪽을 많이 살려요. 몸에 맞고 서지환의 몸에 그렇죠. 맞고 포철중학교의 박건우 예. 전성현이요. 예. 아니 이정빈, 고영준. 이 네 명의 그 공격 라인들이 상당히 그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최세윤이 이래서 좋은 선수군요. 자. 예. 적극적인 몸싸움과 요즘은 동네 축구도 공격수들이 공격만 안 한대요. 수비도 가담해주고 그렇죠. 그렇게 바뀌었다고 뭐 합니다. 지금 뭐 어느 팀이든지 프로팀이든 대표팀이든 센터포드 스트라이크라에서 그 자리에만 서 있는 선수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뭐, 네. 취급을 안 하는군요. 그렇죠. 상당히 그 공수 전환이 빠르야 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그 움직임이 됐을 때 인정을 받는 네. 그런 추세로 완전히 돌아섰죠. 공격수는 공격만 하는 게 아니다. 네. 자, 서지환 앞선으로 주고 다시 받아도 될 텐데요. 아, 지금은 그렇죠? 받아준 선수가 없었습니다. 자, 상세 선수 저렇게 등지지 못하게 아, 이현호 선수의 수비 굉장히 적극적이면서 뭐 좋은데요. 전성현 포철의 전성현 선수의 그런 그 맨마킹으로서 예. 이현호 선수가 상당히 지금 완전히 봉쇄를 잘하고 있고 스토퍼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 또 아까 완전한 그 실점 위기에서 헤딩으로 막아냈죠. 자, 1분 추가 시간 주어집니다. 35분이다 보니까 조금 얘기했는데 금세 전반전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중학교 특히 뭐 축구에서 그 5분 차이라는 것은 상당히 크거든요. 김동현 오른쪽으로 자 공간에 줬는데요. 볼 트래핑 안 되면서 최세윤 쪽인데 예 길게 떨어졌습니다. 최원창 포철중 일단 뒤로 내주고 앞선으로 길게 헤더 박건우 자 미드필드에서 지금 그렇죠. 좀처럼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마지막 찬스 황영준 네 황영준 돌파할까 좀 더 치고 갑니다. 아, 좀 길게 떨어지면서 골라인 벗어납니다. 자 주현민 주심 휘슬 입에 물면서 전반전 35분 경기 종료합니다. 나름 그래도 괜찮았던 그림이 몇 개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조금은 네. 0-0이었지만 결승전이다 보니까 양 팀의 조금은 그 조심스러운 경기로 흐름은 다 갔지만 그러나 그 위협적인 양 팀의 위협적인 상황이 몇 개가 나오면서의 그런 그 박진감 넘치로 경기를 마쳤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 경북 포철 중학교 입장에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흘러나온 볼 골키퍼가 펀칭했던 걸 바로 꽂아 넣었다면 경기 편하게 풀어갈 수도 있었을 그렇죠. 텐데. 그렇죠. 뭐 이현우 선수가 광성 중학교 이현우 선수가 상당히 그 위치 선정이 잘 되면서 네. 상당히 그 뭐 한 골 이상의 그런 그 방어를 했다라고 봅니다. 네. 자 남아있는 또 전반전 이어서 후반전 35분 분명 골은 나올 것 같아요. 네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예, 조금만 쉬었다가 경기 중계방송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2016년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가 열리고 있는 군산 월명종합경기장입니다.
국내 초연 LG아트센터 전성 매진 흥행을 기록한 히치콕의 대작 뮤지컬 레베카. 탄탄한 스토리와 파워풀한 가창력, 파격적인 무대와 숨막히는 반전 로맨틱 뮤지컬 That's Musical Level. JTB와 함께하는 전북문화예술 아카데미 2016년 제5기 최고 경영자 과정 문화, 예술 각 분야 리더를 모집합니다. 예술로 빛나는 공간 리더십, 품격 높은 문화예술 향유를 통한 행복지수와 삶의 질 향상, 인문학과 문화예술이론, 저명예술인과 함께하는 예술체험을 통해 매 시간을 감동으로 채워드립니다. JTV와 함께하는 전북문화예술아카데미 2016년 제5기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문화예술 각 분야를 선도해갈 리더를 모십니다. 박람회 스타일 트렌드 2016 SS 웨딩 컬렉션의 꿀팁이 가득합니다. 예식장, 스튜디오, 드레스, 허니문, 메이크업과 한복, 예매까지 분야별 전문업체들의 탄탄한 상품과 서비스. 2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전주 오펠리스 웨딩홀 5층 두근두근 떨리는 핫한 이벤트도 놓치지 마세요. 따질수록 JTB 웨딩 환수박람회 문의 284-7979. 뮤지컬로 만나는 터닝 맥카드. 내가 바로 최고의 테이머 셋업 맥카드. 눈앞에서 펼쳐지는 맥하이머 배틀. 개성 있는 맥하이머들과 함께 가슴 뛰는 모험이 시작됩니다. 3월 19일 토요일, 20일 일요일, 한국소리 문화의 전당 무악당. 강력한 악당을 물리칠 파이널 어빌리티는 뮤지컬 터닝맥카드 화이투스의 비밀. 문의 1600-6793. EBS 캐릭터 체험 발표 2위. 번개맨과 뽕뽕이 등 화면 속의 캐릭터가 총출동했다. 어린이 여러분들의 상상의 나래를 활짝 펴드립니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고력을 발달시키는 놀이교육 체험전. 다양한 체험을 통해 멋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3월 6일까지 한국 소리 문화의 전당 전시관 놀러오세요. EBS 캐릭터 체험 학교 2위. 네, 여기는 다시 군산 월명종합경기장입니다. 2016 금석배 전국학생 초중 축구대회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중등부 결승전 저희가 중계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경북 포철중학교 대 인천광성중학교, 득점 없이 0-0으로 마쳤지만 그래도 후반에는 골이 들어갈 거라는 뭔가 좀 암시 복선이 깔려있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후반전 35분 경기는 더 기대가 됩니다.
날씨만 좋았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커요, 사실은. 그렇죠. 네. 오늘 뭐 예선전 할 때 그런 조금 좋았던 날씨가 계속 유지가 됐다라면은 양 팀 선수들의 그 전반전 기량을 놓고 봤을 때 더 좋은 그림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네.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프로축구도 이제 3월에 그 춘 3월에 이제 개막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전주에서 이제 군산 넘어오는데 눈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야, 이거 유럽 축구에서나 볼 수 있는 눈 내리는 가운데 축구를 중계방송을 한 건 아닌지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예. 다행히도 뭐 상당히 좀 많은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라운드는 조금은 그 젖어 있지만 뭐 어린 선수들이 전반전 내내 조금은 긴장도도 많이 보였고요. 네. 뭐 후반전에는 전반전 경기 내용을 놓고 본다라면은 득점도 많은 득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됩니다. 네,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또 심리적으로도 결승전이기 때문에 왠지 조심조심하면서 플레이에도 좀 소극적이었던 모습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경북 포철중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인지하고 있던 그 팀 컬러의 오늘 색깔이 충분히 보여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전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광성중학교는 의외로 예. 많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대했던 포철중학교의 그 공격력은 뭐 세트피스에서의 그런 한두 번의 그 위협적인 것은 보여주었지만 미드필드에서의 그 강점인 패스게임 위주의 그런 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네. 만만해도 최종범 감독으로서는 전반전을 마쳤기 때문에 네. 후반전에는 자기 팀의 칼날을 좀 드러내면서의 그런 경기를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북 포철중학교와 인천광성중학교 저희가 전반전 35분 경기 금세 뭐 지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몇 장면 괜찮은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림 저희가 모아봤는데 하이라이트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세트피스 상황이었고요. 예, 골키퍼 정면으로 가는 상황이었죠. 자, 두 선수 틈 사이에서 전성현 선수가 이제 고군분투했던 이정민 선수의 슈팅이었고요. 예. 오른쪽 모서리 쪽에서 이 상황이 본인 슈팅이 아니고 그렇죠. 반대측으로 열어줬더라면 그렇죠. 네. 2대1 월패스에 의한 그런 그 패스게임으로서 강점을 살렸다라면은 더 좋은 그 득점이 기회가 됐었죠. 예. 지금도 이 슈팅은 그렇죠. 제대로 발등에 꽂혔는데 너무 골키퍼 정면에 갔던 거죠. 너무 정확하게 갖다 줬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네. 전성현 선수를 이용한 자 그리고 이 장면이 이제 오늘 펀칭을 하고 슈팅을 이현우 선수가 거의 한 골과도 다름없는 걸 그렇죠. 수비수가 이제 막아내는 자 오늘 광성중학교가 네. 우승을 한다라면은 예. 이현우 선수의 최고의 공을 인정해줘야죠. 아, 부모님들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또 경북 포철중학교에서는 얼마나 그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하면서 못내 아쉬움을 금치 못했던 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또렷하게 전반전 35분 가운데는 그 코너킥에서 그 골까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수비수에 의해서 걷어내는 헤더로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전반전의 경기 내용을 본다라 그러면은 그래도 지금 포철중학교가 3명의 전성현 선수 다음에 이정민 선수, 박건우 선수 거기에 고영준 선수의 그 공격력은 상당히 위협적인 것은 보여줬어요. 네. 그렇지만은 윤석주 선수와 한승진 선수 두 명의 미드필드 선수들이 좀 같이 협력해주는 그런 걸 보던 거죠.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그 경기 전반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인천 광성중학교는 의외로 4명의 미드필드 선수들이 19번의 최세원 선수를 뒤에 받쳐주는 그런 플레이를 상당히 그 효과적으로 잘 해주지 않았나 그런 그 전반전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황영준, 최원창, 고병범, 박형빈 이 4명의 선수들이 아주 짜임새 있게 또 간격도 최세원 선수하고 또 고립되지 않도록 잘 유지하면서요. 김대훈 또 회장님의 모습이죠? 그렇죠. 예. 김대훈 회장님하고 지금 전북 체육회에 최형원 사무처장님 격려차 지금 운동장을 네.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전무님이라는 호칭이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그렇죠. 뭐 네. 금석배가 지금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20년 넘었죠. 20년 넘었지 네. 않습니까? 그때부터 전북축구협회의 그 실무자로 근무를 하면서 네. 지금까지 전북축구협회의 수장으로서 네. 지금까지 그런 많은 그 서두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러한 그 모든 업적 그런 걸 많이 남겼거든요. 특히 뭐 16개 시도협회의 회장 중에 경기인 출신으로서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기성용 선수의 그 부모로 있는 광주 쪽이죠. 그렇죠. 네. 기영옥 그 회장님 네네네. 유일하게 지금 그 축구인의 출신으로서 수장을 맡고 있는 중에 한 분이기도 합니다. 기성용 선수도 좀 부상인데 그렇죠. 영국 축구에서 또 우리 태극 전사들이 이름을 좀 널리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박주영 뭐 또 박지성 선수가 이 금석배 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뭐 지금 2017년도에 유치를 확정지은 그 언더 20세 월드컵. 예예. 예. 아마 뭐 한국팀의 그 전력을 놓고 본다라면은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팀의 경기를 세 경기까지 볼 수 있는 개막 경기.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 네, 결승전. 4강에 예. 진출을 한다라고 봤을 예, 때 예. 4강전을 한국이 전주 월드컵 구장에서 다시 한번 전주 팬들 전라북도 팬들을 위해서 김대현 회장이 그까지도 유치를 하는데 상당히 성공을 해놨죠. 자 이제 후반전 양팀 진영이 박힌 채 시작이 됐습니다. 35분 경기고요. 저희에게 이제 후반전 교체 멤버는 안 통보가 된 거 봐서는 그대로 지금 경기가 진행이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큰 변화 없이 예. 지금 현재 그 전반전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포메이션으로 지금 후반전에 경기를 임하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도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결승까지 오면서 후반 35분에 승부를 내야 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경북 포철중학교 여의찬차 일단 뒤쪽으로 내줍니다. 그렇죠. 김동현 골키퍼. 오른쪽으로 연결. 포철중학교로서는 지금 토너먼트 대회에서 했던 그런 이제 전술로 완전히 지금 바꿨어요. 자 밑에서부터 패스 게임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 인천의 선수들을 지금 잠깐 끌어내는 네. 그런 움직임을 지금 넓게 운동장을 넓게 활용하면서 상당히 폭넓은 그 패스 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폭넓게 지금 진영을 갖췄어요. 그렇죠. 네. 상당히 뭐 넓은 포지션을 가지고 경기장을 넓게 쓰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몸싸움 이번에는 밀었다는 판정입니다. 이현호. 자 앞선으로 패스를 내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아주 뭐 미드필드가 촘촘하게 서 있죠. 네, 줄 공간이 만들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뺏깁니다. 아, 뺏겼어요. 최원창 왼쪽으로 공간 넓은 쪽으로 오픈. 자 붙어주는 선수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반대로 넘어와야죠. 예. 낮게 깔아줍니다. 중앙으로 흘려줬는데요. 멈춰 놓고 다시 따내죠. 때리나요? 아 힘이 실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거리가 좀 너무 멀었어요. 오른발 슈팅이었는데요. 최원창 선수의 모습. 반대로 지금 인천 광성중학교는 전반에서부터 다시 또 프레시 강한 압박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상당히 지금 진영 라인을 많이 올렸습니다. 많이 올렸어요. 예. 걷어냅니다. 지금 그렇죠. 발에 부딪힌 것 같아요. 포철중학교의 전성현 선수의 그런 첫 번째 터치가 조금은 길었거든요. 그 부분에 무리를 하면서의 그런 그 볼 경합 상황에서의 그런 그 부딪히는 상황. 자 느린 화면 한번 보시죠. 아,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예 부상이 많이 나옵니다. 예. 가드를 앞에 하고 있어도 네, 많이 다치죠. 자, 포철 중학교도 지금 상당히 좀 우회죠. 전방 앞 상당히 프레싱을 하면서 압박을 하면서의 그런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네. 양 팀이 지금 후반전 시작함과 동시에 상당히 좀 강한 압박을 양 팀이 서로 하고 있어요. 또 한 선수가 지금 넘어져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그대로 경기 진행됩니다. 그렇죠. 이런 경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한 박자 빠른 패스로서의 그런 그 슬기롭게 벗어나가는 최원창이 앞으로 뺏겨나가는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뺏겼고요. 그렇죠. 앞선으로 이어집니다. 자 사이드 열렸죠. 빵에. 자 왼쪽을 주고 가야 자, 되는데 전성현 선수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좀 넓게 활용하면서의 움직임을 가졌다라면 그렇죠. 더 좋은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양쪽 사이드를 충분히 봤어야 되는데 중앙에는 밀집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여의치가 않습니다. 지금 광성중학교도 그렇죠, 뭐, 상당히 많이 예, 몰려와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스트라이크와 네 명의 미드필더가 상당히 지금 윗선에서의 그런 그 포지션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예, 포철중학교에서도 상당히 뭐 매끄럽게 지금 전진 패스 나가기가 좀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여유롭지 않거든요. 일단 뭐 스털링 플레이 하면서 좀 공간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특히 돌리면서 포철중학교의 그 윤석주 선수와 한승진 선수와 두 명의 그 브런치 역할을 하는 두 명의 미드필드 선수들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그 좀 움직임에 따라서 패스 게임이 완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른쪽으로 밀어붙입니다. 크로스 올라갔는데요. 골대 벗어납니다. 포철 중에 박건우, 역시 최종범 감독이 믿고 있는 세 선수 가운데 한 선수입니다. 박건우 쪽에서 공격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길게 롱볼. 자, 달려들고. 아, 고병범. 고병범의 발끝에서 그렇죠, 멋진 그림이 한번 나올 그렇죠, 것도 했는데요. 마지막까지 볼에 그 집중력을 가지고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까지 만들어냈어요. 네. 자, 고병범이 아, 여기서 잘 될 때는 이 원터치에서 볼이 발에 탁탁 붙는다고 그렇죠, 하는데 안 되는 날은 또 볼이 멀리 떨어져 나가잖아요. 특히 뭐 예, 오늘 같은 이런 그라운드 여건, 날씨 여건 이런 데에서는 그런 좀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기가 좀 많이 어렵지요. 최세훈 혼자 세 선수와 맞서 싸웠는데요. 결국 골을 뺏겼습니다. 다시 패스 커팅이었는데요. 반칙이죠. 인천 광성중학교의 최세훈 선수 개인의 능력은 좀 탁월하거든요. 자, 그렇다라면은 나머지의 최현창 선수라든지 고영범, 박형빈 이 네 명의 미드필드들이 조금 더 한 박자 빠른 접근에 의한 패스 게임으로 물어뜨릴 수 있는. 자, 최세현 선수가 상당히 스피드가 좋지 않습니까? 상대의 포철중학교 포백 라인을 물어뜨릴 수 있는 그런 그 그림을 네 명의 미드필드 선수들이 조금 더 윗선으로 접근을 하면서의 그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그 아쉬운 그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아직 득점 없이 0-0 인천 광성중학교와 경북 포철중학교 이제 후반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성용 감독 인천 광성중학교 시민구단으로서 재정은 열악하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죠, 왕중왕전 지난해 이제 우승했던 관력으로 오늘 경기에 임한다고 했는데 오늘 지금 경기는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금 현재까지는 뭐 우성용 감독이 의도했던 대로 네, 포철중학교를 맞이해서 상당히 지금 잘 성공을 현재까지는 의도한 대로의 그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포철중학교의 드로잉 김선호. 자, 손에 물기를 닦으면서 길게 던질 채비 앞으로 연결 헤더. 자, 다시 한번 헤더로 높이 떴고요. 자, 러빙 볼 경합입니다. 아, 이 상황이 또 위험하죠. 예, 이현호 선수 넘어졌다 다행히 일어납니다. 자, 올라가라는 사인을 내고 있습니다. 인천 광성중학교 이재훈 골키퍼. 골키퍼의 역할이 골만 막는 게 아니라 이 전반적인 또 야전 사령관 역할을 또 해줘야 되죠. 그렇죠. 뒤쪽에서 뭐 경기를 보면서 최근 축구에서는 골키퍼의 그런 그 축구 기량, 네, 기본기 뭐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골키퍼 선수들도 필드 선수들이 하는 그런 기본기 훈련을 상당히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공수 전환의 그 폭이 상당히 가까워지기 때문에 골키퍼가 수비형 또는 수입파의 역할까지 해줘야 되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골키퍼 선수들도 필드들이 하는 그런 그 연습 프로그램을 많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국가대표까지 갔다 왔던 우리 또 애제자 전주대학교 출신 권순태 골키퍼 어떻게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감독님이 그렇죠, 보시기에 ACL에서도 이번에 그 도쿄 FC 경기 홈에서 경기에서도 아주 그 뭐 좋은 선방 많이 했고요. 네. 뭐
지금은 어느 정도의 그런 경험까지도 좀 많이 그 축적이 돼서 많이 성장했다고. 워낙 또 성격이 또 파이팅하기 때문에요. 자, 크로스까지 연결이 안 되고 코너킥은 일단 얻어냈습니다. 최세윤. 특히 뭐 이 그 금석배를 통해서 서두에서 또 잠깐 언급을 했듯이 이동욱 선수라든지, 예. 다음에 지금 대표팀에서 활약 중인 그 광저우 에버그린이죠. 네. 김영권 선수. 김영권. 뭐 이런 선수들이 특히 전북 현대에 이번에 다시 또 영입해 온 그 김보경 선수. 뭐 이러한 선수들이 우리 금석배를 거쳐가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회에 참여를 하면서 성장을 했던 그런 그 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의 맥을 갖고 있는 큰 대회죠. 전국 대회. 그렇죠. 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한 대회로 어우러져서 묶어서 그 대회를 한 이 대회는 최초의 그런 금석배 대회였거든요. 지금은 뭐 공부하는 그런 그 학원 그 여건 때문에 경년제로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경년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창설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 유일의 초중고 대회를 한 자리에서 네. 그 대회를 유치했던 최초의 전국 대회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최금석 군산 출신 국가대표 축구 선수인 최금석 선생님을 기르기 위해서 만든 20년이 지금 훌쩍 넘었습니다. 그렇죠. 1992년이니까요. 최금석 돌아가신 그 최금석 우웅님의 그 뭐 역대 제자분들을 보신다라면은 우리나라의 그 축구를 짊어지고 갔던 그 획을 그렸던 여러 제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지금 현재 전북 축구협회 수장으로 계시는 김대훈 회장님도 최금석 선생님의 그 제자로서 그렇군요. 이 대회를 창설할 때에 네. 그런 그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대회를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경북 포철중학교의 코너킥입니다. 자, 부모님들의 지금 열띤 응원을 받으면서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골이 지금 그렇죠. 어느 팀이든 지금 뭐 터졌으면 하고 지금 애타게 응원을 하고 있는데요. 세트피스가 0.5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자, 여기서 좀 기대를 해보지 않아. 한 뭐 한 번 한 골 정도는 지금쯤은 나와야만이. 흘러나온 볼. 자, 자 다시 넓히겠죠. 예, 뒤쪽으로 빼주면서 좀 더 치고 들어가서 올라와야 돼요. 예, 아님 아 됐죠. 크로스 타이밍을 놓쳤네요. 예. 후반전 들어서 이제 전반에 하지 못했던 포철중학교의 좀 공격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기력이 지금 조금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의 그런 세트피스가 골로 연결이 된다라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더 많은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으로 김선호가 올려주고 뒤쪽으로 흘러나갑니다. 자, 부지런히 쫓아가서 다시 만들어냅니다. 경북 포철중학교. 수비가 걷어내는데 발에 맞고 나가면서 인천 광성중학교의 공격권입니다. 앞선으로 연결. 자, 뺏기나요? 어, 좋아요. 나가야죠. 잘 제꼈죠? 자, 박건우. 박건우. 돌파할지 뒤쪽으로 내줍니다. 반대로 전환이 돼요. 윤석주. 자, 미드필드 지금 김성호. 4번에 윤석주 선수가 후리로 남아있거든요. 네. 조금은 접근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요구를 했을 때 그런 흰 패스에 의한 2선 침투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은 소극적인 윤석주 선수 포항제 포철중학교의 윤석주 선수와 한승진 선수의 그 두 명의 브런치 역할이 조금 수비 안정을 택하는 그런 위치선점이 너무 많아요. 오펜스 공격적으로 이동이 됐을 때는 네. 그 두 명의 선수가 좀 더 공격적인 역할을 해줘야만이 그렇죠. 포항 포철중학교의 팀 컬러인 상당히 그 정확한 패스 게임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 두 명의 윤석주 선수와 한승진 선수가 너무나 지금 디펜스 위치에 많이 처져 있는 것이 단점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렇군요. 두 선수가 이제 한 선수는 공격형 역할을 좀 해줄 필요가 그렇죠. 있는데 수비형 미드필드 역할만 하다 보니까 공격 작업 시에 끊어지는군요. 그렇죠. 자, 여기서 좋아요. 공간 넣습니다. 패스의 미스가 상대팀한테 지금 역습을 당하는 상황이거든요. 오른쪽으로 넓힙니다. 박형빈 크로스 올라가고요. 머리에 걸리지 그렇죠. 않았습니다. 흘러나온 볼 포철중학교 박건우에게 연결. 밀려 넘어집니다. 주심의 휘슬.
그러니까 방금 상황도 조금은 주현민 주심에 뭐 지금 유소년 축구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프로 경기였으면 그렇죠. 어드밴티지를 그렇죠. 줄 수 있었죠. 방금 그런 네. 상황이라면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봤다라면은 상당히 더 좋은 어드밴티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뭐 주현민 주심은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 인지를 시켜주기 위한 그런 판정을 오늘 상당히 명확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떨궈 넣고 최원창. 자, 최세윤. 자, 공격 작업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도 정확하게 저? 지금 패스 연결이 됐고요. 좁혀갑니다. 상대 진영에서 중앙으로 최세윤. 그렇죠. 아, 이 실수는 역습이에요. 됐어요. 좋습니다. 빠르게 자, 가고 있습니다. 전성현 선수죠? 아, 아니군요. 박건우입니다. 박건우. 네, 박건우. 두 선수가 에워싸는데요. 아, 슬라이딩 태클로 일단 코너킥 얻어냅니다. 자, 빠르게 돌파는 이어졌는데 슬라이딩 태클로 끊었습니다. 그렇죠. 후반전에 지금 뭐 상당히 시간이 지금 초반 절반은 거의 다 됐지만 오히려 전반에 해주지 못했던 포철중학교에 뭐 점유율이라든지 그런 특징 칼라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살아나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의 득점이 필요하거든요. 짧게 주고 김선호죠. 그렇죠. 아, 자, 홀키파. 예, 홀키파. 차징이 됐습니다. 그렇죠, 차징. 맞아요. 조금은 늦었어요. 보철중학교의 코너킥 센터피스를 좀 다양하게 상당히 좀 전술적인 변화를 꾀하면서의 득점을 노렸습니다만은 골키퍼한테 네. 조금은 좀 가깝게 가지 않았나 조금은 아쉬운 그런 그림입니다. 자, 헤드로 방향 돌려놨습니다. 센터 서클인 선수들 모여있고요. 팔 끝에 맞고 벗어납니다. 보철의 드로잉 공격. 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보는데요. 흘러나오고 광성중 방향 돌려놓습니다. 포철중 앞선으로 나가야죠. 예. 자, 헤더. 자, 위험했는데요. 아, 예, 발이 높았어요. 그렇죠. 자, 이 상황이죠. 여기서 머리를 갖다 댔는데 발이 좀 높았습니다. 자, 바로의 슈팅은 조금 거리가 먼 것 같고요. 과연 세트피스를 어떤 또 코너킥 세트피스에서도 보여줬듯이 네. 다양한 그런 세트피스의 그 전술이 나오지 않을까. 자, 발체가 좋은 고영준과 김선호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선수가 약속된 플레이를 할 것인지. 자, 상당히 먼 거리 흘려주고 밟아주고 슛! 그대로 슛. 아, 좋았어요. 자, 왼발 강력한 슈팅이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요. 그렇죠. 수비의 벽을 조금은 흐트러 놓고 네, 상대를 속여놓고 중거리 슈팅. 아주 상당히 그 좋은 그림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흘려주고 네. 아, 역시 김선호 선수가 슈팅력이 좀 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도마타 차는 걸 봐서는요. 포철중학교가 다시 이제 흐름을 점유율을 좀 높이면서 잡았어요. 그렇죠. 자, 자, 끊어냅니다. 어드밴티지를 적용을 했고요. 광성중학교. 자, 자, 크로스가 짧게 그렇죠? 낮게 올라갔는데 끊어냅니다. 수비가 다시 헤드로 앞선 연결. 최원창. 최세윤. 자, 패스 커팅 몸에 맞고 굴절되면서 다시 한번 최세윤. 최세윤. 그렇죠. 네, 다시 줘야죠. 리턴이 돼야죠. 아, 패스가 조금은 약했어요. 좁은 공간이어서. 그렇죠. 네, 세밀한 패스가 요구됐는데 다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천 광성중학교 계속해서 저런 그런 그림을 자꾸 만들기 위해서 선수들의 움직임이라든지 네. 그런 패싱을 자꾸 의도적으로 해야만이 좋은 그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세밀한 패스가 세 번, 네 번 그렇죠? 연결되면 골과 한골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자, 넓은 공간으로 일단 가면서
자, 줄 공간을 찾고 있는데요. 패스죠? 그렇죠. 열렸어요. 쭉 골이에요. 자, 역시 박건우 선수지. 네. 네. 박건우의 그렇죠. 어시스트 전성현이 마무리를 그렇죠. 했습니다. 최종범 감독이 그 키포인트로 얘기했던 지적을 자랑을 했던 예, 박건우 선수의 그런 정확한 패싱, 전성현 선수의 득점. 자, 완벽한 예, 득점으로 연결이 됐어요. 지금은 수비가 전성현을 놓쳤어요. 그렇죠. 예. 그 순간에 예, 다시 한번 보시죠. 박건우 선수한테 많이 쏠림이 당했죠. 그렇죠. 자, 저 뒤쪽에 사이드 어테크인 예, 황동희 선수죠. 인천 중앙 예, 인천 방성중학교 황동희 선수가 자기 위치를 미처 이제 위치 선정을 못했던 거죠. 자, 수비에 이제 폭백 라인에서 이현우 선수라도 그렇죠. 이현우 선수 맨마킹을 했어야 되는데 전성현을. 이현우 선수는 중앙 수비 선수로서 자기의 위치는 서 있었지만 황동희 선수가 좀 더 미리 그 수비 라인의 폭백 라인의 형성을 갖췄다라면은 네. 그 패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자, 그 공간을 이용한 박근호 선수의 패싱이 워낙 정교하고 네.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죠. 깔끔하게 뭐 그렇죠. 거의 뭐 택배 크로스가 됐습니다. 예, 아주 받아먹기 좋게 그 부분을 잘 받아서 예, 전성현 선수가 침착하게 골키퍼까지 확인을 하면서의 그 득점까지 연결시키는 아주 침착하면서의 그런 그 경기력을 보여줬던 겁니다. 경북 포철중학교 전성현이 한 골을 먼저 따내면서 1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승전. 자, 자 바꾸네요. 이제 그렇죠. 선수. 네. 이게 이제 광성중학교의 우성룡 감독은 이제는 이제 승부수를 뛰어야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9번 이제 공격 창을 하나 더 꺼내겠죠. 그러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제부터는 남은 경기 시간 동안에 상당히 박진감 넘치면서 좋은 경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더 좋은 득점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인천 광성 입장에서는 최세현 선수가 이제 많이 고립되다 보니까 공격수를 이제 분산해줄 그렇죠? 필요가 있죠. 자, 공격력이 골이 하나 드러나가면서 경북 포철중학교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예. 뭐 선수들이 이제 더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최현차 끊겼고요. 자, 역습입니다. 전성현이 나가고 있죠. 경북 포철중학교. 자, 박건우 다시 한 번 더 크게 봐야 돼요. 그렇죠. 잘 봤어요. 좋아요. 끊겼습니다. 슈팅이죠? 슛! 굴절! 코너킥 따냅니다. 박건우 선수의 그런 그 넓은 시야의 그런 그 패시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그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자, 29번 선수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김채웅입니다. 채웅 선수죠? 네. 20번 선수를 뺐습니다. 김시강을 빼주고요. 김채웅 선수가 들어갑니다. 김채웅 공격수를 그렇죠. 우선 감독으로서는 자, 수비형 미드를 하나 빼버리고 예. 오히려 이제는 이제 공격 선수를 포지션을 변화를 시키면서 공격 위주의 이제 일변도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적인 선수 교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대0으로 이제 한 골을 내주면서 마음이 쫓기죠. 우성룡 감독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특히 오늘은 결승전이지 않습니까? 네. 자, 이 경기가 끝나면 없어요. 그렇다면 우성룡 감독은 모든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써야 한다고 보시죠. 자, 김선호가 올려주고 그대로. 아,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김선호의 킥력이 대단한데요. 아, 오늘 예. 상당히 저 왼발의 전문 킥카로서 왼발의 달인입니다. 네, 그렇죠. 프리킥, 코너킥, 뭐 킥은 더 맡아서 다 하고 있는데 상당히 위협적이면서 정교한 그런 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성룡 감독이 먼저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어떻게 또 달라질지 지켜보겠습니다. 김채웅 공격수가 들어갔는데요. 자, 주력에서도 밀리지 않는 전성현. 자, 앞서 나가라는 수시론을 하고 길게 차줍니다. 그렇죠. 이재용 골키퍼. 우성룡 감독으로서는 김채웅 선수를 투입함으로써 4-1의 시스템을 전술을 제가 봤을 때는 4-4-2로 4-4-2로 병행을 드리면 4-3-3, 4-4-2를 병행을 하면서의 그 득점을 위한 그런 선수 교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4-3-3 공격적인 포메이션이죠. 그렇죠. 네. 뭐 수비형 미드필드는 이제 완전히 없이고 네. 오히려 이제 공격 위주의 일변도를 하겠다라는 그런 교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곳 월명 종합 경기장도 지금 한 골이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측면 툭 치고 뛰어 들어가야 돼요. 김선호 아 질주 좋아요. 수비가 일단 걷어냅니다. 황동희. 경북 포철중학교의 드로잉 공격 1대0으로 앞서가면서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금석배 결승전. 황동희가 뒤쪽으로 앞으로 길게 걷어냅니다. 경북 포철중학교의 드로잉 공격 포항 스틸러스의 유소년 팀으로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프로팀에 금석도 결승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박건우죠. 네, 오늘 어시스트 도움 하나를 기록했던 박건우. 발재간도 좋고 주력도 좋고 감아차주고 중간에 끊겼습니다. 고영준 앞쪽에서 빠르게 나가야죠. 네, 이재훈 골키퍼 높이 센터 서클 못 미쳐 떨어졌고요. 자, 교체 카드까지 꺼낸 마당에 우성용 감독은 이기기 위해서는 두 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빠른 시간 내에 한 골을 넣어야 됩니다. 후반전 24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한 번에 길게 최세훈 선수 네. 또는 최원창 선수. 자, 두 명의 선수한테 그렇죠. 올려놓고 붙여주죠. 다음에 세컨볼에 대한 그런 집중력을 보내야 된대요. 지금은 최세윤 선수가 지금 최원창 선수가 밀었다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위치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 방금은 네 최원창 선수가 그렇죠. 자 우성용 감독으로서는 밀면서. 좀 푸싱이 아니지 않냐라는 그 가벼운 지금 어필을 했거든요. 자 우성용 감독이 현역 시절 때의 그런 이제 그런 플레이가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긴 패스에 의한 세컨 볼을 유도하는 오른쪽 줘야죠. 그렇죠? 네, 잘 잡았어요. 슛! 저 다소 먼 거리였는데 괜찮습니다. 자, 예. 이정민이죠. 이정민 선수. 이정민. 8번의 이정민. 경북 포철중학교. 자, 몸에 맞고 옆선으로 벗어납니다. 일단은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경북 포철중학교입니다. 그렇죠. 포철중학교로서는 상대 인천 광성중학교가 만회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많이 그 올라서는 그런 위치를 지금 정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럴수록 포철중학교는 자기 팀의 팀칼라인 한 박자 빠른 패스에 의해서 그 무너뜨리는 그러면은 더 좋은 그 그림도 연출이 되고 더 많은 득점도 연결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쫓기고 있는 팀에서 이제 앞선으로 올렸을 때 뒷공간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 뭐 인천 광성중학교는 이 경기가 끝으로 이 대회는 마무리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모든 카드를 다 쓸 겁니다. 자, 경북 포철 전성현 오늘 한 골을 기록했던 전성현이죠. 자, 등지면서 플레이. 걸려 넘어졌는데. 파울이죠. 좋은 위치에서 그렇죠. 프리킥 얻어냅니다. 상당히 좀 지능적인 그런 플레이였어요. 파울을 유도하는 고영준 선수죠. 고영준 선수. 고영준. 그렇죠. 역시 최정범 감독이 믿고 있는 3인방입니다. 그렇죠. 전성현, 고영준, 박건우, 트로이카. 상당히 뭐 오늘 경기 전에 최종범 감독이 믿는 선수들에 대한 그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 선수들이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지금 득점까지 성공을 했고요. 자, 좋은 위치에서 김선호가 준비합니다. 자. 킥력이 좋은 자, 왼발의 키커 바로 붙여놓겠죠? 또 자, 밟아놓고 슛이에요. 이거 슛. 그렇죠. 야. 자. 지금은 상대 그렇죠. 허를 완전히 찔렀어요. 그렇죠. 아, 세기골인데요. 김선호. 뭐 어린 선수들이 성인 축구에 버금가지 않는 버금가는 그런 세트피스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대단합니다. 예. 뭐 계속해서 언급을 했듯이 김선호 선수의 인발에 대한 그런 그 킥력이라든지 그 정확도가 오늘 득점까지 또 한 골을 연결해내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그렇죠. 여기서 흘러놓고.
역시 왼발이 그렇죠. 좋기 때문에 자, 골키퍼로서도 아, 역동적이네요. 그렇죠. 역동적을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 대단합니다. 그대로 슛이 되버리면서 2대0으로 이제 더 달아나는 그렇죠. 포철중학교입니다. 골키퍼하고 수비 선수들은 네. 네, 크로싱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역으로서의 그런 슈팅을 완벽하게 그 득점으로 연결하는 김선우 선수. 다시 한번 찬스 이어갑니다. 어 걸려 넘어지는데 그대로 경기 속행입니다. 자 헛발질 나오면서 또 열어줘야겠죠. 패스 되죠. 네, 가운데로 그렇죠? 자 열어줘야 돼요. 오른쪽 줘야죠. 아 이건 아, 욕심이었어요. 이건 욕심이에요. 네 오른쪽에 그렇죠. 쇄도하는 선수 박건우가 있었거든요. 박건우 선수한테 네. 밀어놨다라면 또 네. 하나의 득점이 또 연결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그 결정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경기가 끝남과 동시에 상대 팀 수훈 선수와 감독 인터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대0 상황인데 시간상으로 봐서는 지금 인천 광성중학교 굉장히 쫓기는 이제 시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자, 전반전 경기 그렇게 잘 풀어왔는데요. 역시 뭐 그 포철중학교의 그런 팀 칼라 다음에 그 선수 개개인의 그런 그 경기력 이 부분을 전반전에는 다소 조금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었었는데 후반 들어서의 그런 그 경기력이 살아나면서의 그 주도권을 잡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입니다. 그대로 슛. 위험해요. 아 골대 맞고 슛. 다시 한번 슛. 아. 아. 자, 광성중학교 너무나도 아쉽네요. 그렇죠. 자, 이 골이 성공이 됐다라면은 나머지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2대 0의 스코어에서 그 역전이라는 게 상당히 쉬운 거거든요. 아, 아 최세현이 자, 최세현님이라는데 그렇죠. 골대 맞았어요. 광성중학교로서는 너무나 아까운. 자 빠른 시간대에 만회 골 한 골이 지금 필요한 광성중학교인데요. 그렇죠. 특히 뭐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뭐 시간은 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광성중학교에서 한 골을 빨리 만회를 한다라면은 또 남은 시간 동안의 경기 내용은 또 사뭇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분명 2대 0의 스코어가 불안한 스코어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대 1이 되면은 달아나는 자는 더 마음이 또 불안하게 되고요. 한 골 한 골에 따라서 심리전이 이제 바뀌는 게 축구이기 때문에 황동희 헤더로 앞선 연결 가슴으로 떨고 놓고 자 두 선수 에워 싸면서 골 따냅니다. 아 발재간 좋습니다. 지금은 잡아챘습니다. 그렇죠. 고영준 선수 고영준 선수인데 자 발재간이 미드, 대단해요. 그렇죠. 아, 예. 기량은 좋지만은 미드필드 저런 상황에 저런 위치에서의 그런 개인 기량을 펼치는 것보다는 좀 내 동료를 위한 패스에 의해서 상대 수비를 제껴나가는 그런 그 플레이를 하는 것이 지금 성장에 어려운 선수들이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런 플레이보다는 내 동료를 위한 협력적인 그런 그 패스 게임을 많이 해주는 것이 기량 향상에 더 좋은 거죠. 자 미드필드를 한 선수를 빼고 공격수를 또 넣는 경북 포철중학교인데요. 예, 홍윤상 네. 선수 17번의 홍윤상 한승진 선수를 빼고 예예. 예. 자 그렇다라면은 수비형의 두 명의 브런치를 세워놨던 최종범 감독으로서는 자 두 골의 리드를 수비형 미드필드를 더 보강을 하면서 좀 지켜내면서의 그런 그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후반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포철중학교가 전반전 내내 잠잠했었는데 후반전에 역시 그 팀 칼라를 살리면서 그렇죠. 예상했던 대로 네. 포철중학교의 그런 그 특징이 정확히 후반전에 다 보여주는 거죠. 네. 경북 포철중학교가 이대로 경기를 끝낸다면 금속배 2016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최종범 감독과 아무래도 이제 전성현 선수 만나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대로 경기가 굳어진다면 네. 잠시 후에 이제 인터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룡 감독도 지금 아까 그 골이 들어갔더라면 한번 해볼 만한데요. 그렇죠. 많은 네. 아쉬움이 많이 남을 거예요. 자,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인천 광성중학교 아직 경기가 끝난 건 아닙니다. 자, 후반전 인조리 타임에도 골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뭐 네. 지금 저 추세가 인조리 타임 추가 시간 뭐 3분을 남겨놓고도 뭐 두 골, 세 골까지 득점을 하는 그런 경기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네. 뭐 특히 결승전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여줘야 돼요. 그랬을 때 만회골이라도 성공했을 때 그 상대 팀이
당황스러운 모습 있을 때 그 추가 득점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 뭐 부모님들도 오셔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열심히 응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앞선으로 길게 내쳐줍니다. 김동현 골키퍼. 헤딩 경합. 자,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반칙은 아닙니다. 앞선 연결. 1대1 상황. 수비와 1대1 몸싸움에서 이현호가 걷어내면서 경북 포철중학교의 드로잉 공격입니다. 자, 시간은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중등부 결승전 중학생은 35분 경기를 하기 때문에요. 총 70분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시간 35분을 향해서 거의 다 시간은 돼가고 있고요. 경기가 뭐 크게 끊어진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로스 타임도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현민 주심 시계를 지금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자, 후반에만 두 골을 몰아넣으면서 경북 포철중학교가 2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 후반전 거의 다 시간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름 오늘 의지를 가지고 뭔가 좀 한번 해보겠다는 우성용 감독이었는데 그렇죠. 잘 풀리지 않았네 후반에는. 자, 우성용 감독으로서는 과연 자, 이 경기 전에도 승이 없었거든요. 포철중학교한테. 네. 자, 승부차기 패배를 했었는데 이 경기에서 또 한 패였다면은 우성용 감독 또한도 그런 그 흔하게 얘기하는 징크스 또한 그 선전 관계가 될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선수들도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갖는 거죠. 자, 앞으로 잘 밀어졌습니다. 공간적으로 부지런히 쫓아갑니다. 서두를 필요 없죠. 그렇죠. 예. 그렇다라면은 앞으로도 이 두 팀의 스쿼드를 본다라면은 또 많은 대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이 그 계속 만나겠죠. 만나겠죠. 네. 그렇다라면은 우성용 감독이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은 경기가 끝나기 직전이더라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자, 과연 감독의 입장에서 또한 선수들의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그것이 우성용 감독이나 인천 광성중학교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그런 과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경기에서 이제 지면서 또 배우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오늘 뭐 인천 광성중학교가 그렇게 못한 경기는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기대 이상으로 예, 팽창하게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후반전에서의 그런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은 오늘 뭐 결승전에서의 그 역할은 충분히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위에 지금 현장에 찾아와 계시는 부모님들 또한 코칭 스태프 이런 분들이 광성중학교 선수들을 도덕여 주면서의 사기를 올려줬을 때 그렇죠. 앞으로 더 좋은 경기력을 볼 수 있고 성장해 나가는 선수들에게 그런 그 어드바이스가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자, 이제 뭐 추가 시간도 한 2분 정도 주어졌는데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35분 외에 37분 되면서 그렇죠. 경기 끝을 내네요. 주현민 주심. 이렇게 해서 2016 금석배 전국 학생 초중 축구대회 결승전에서 경북 포철중학교가 인천 광성중학교의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저희가 포철중학교 최종범 감독과 또 첫 골 결승골이죠. 예. 전성현 선수 11번 인터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기쁜 마음으로 이 추운데 물을 지금 선수들에게 끼얹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뭐 어린 선수들 입장에서 우승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뭐 지금 상황에서 우승이라는 것은 특히 이번 때에는 그 날씨와의 싸움도 상당히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자, 어린 선수들이 이런 쾌거를 이뤘다는 거에 상당히 찬사를 좀 보내고 싶고요. 뭐 반면에 그 승리는 하지 못했지만 인천 광성중학교에 네.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또 선수들이 또
패자이긴 하지만 또 인천 광성중학교 선수들 악수를 하면서 또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죠. 목포철중학교. 전반만 같더라도 우열을 가리기는 쉽지 않아서요. 그렇죠. 기대 네. 이상으로 기대를 했던 것은 오히려 포철중학교의 그런 그 리딩이라든지 경기 주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광성중학교의 그런 기대 이상의 그 4 하나의 4 1의 그 포메이션을 가지고 상당히 그 압박을 위한 그 윗선에서의 그런 그 폭을 좁히면서의 그런 경기에 주도권을 잡으면서의 그런 좋은 경기력을 많이 보여주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죠. 마무리까지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자, 저희 자리에 오늘 승장이죠. 경북 포철중학교의 최정범 감독 그리고 수훈 선수입니다. 전성현 선수 와 있는데 예, 잠깐 자리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독님 오늘 우승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소감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예, 우선 뭐 선수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 전해주고 싶고요. 저희 오늘 광성중학교가 이제 힘이 있고 좀 스피드가 있는 팀이었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 선수들이 데뷔를 잘 해주어서 오늘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전반전 상황만 놓고 보면 저희도 포철중학교가 오늘 준비는 많이 한 것 같은데 나름 색깔을 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인상을 좀 받았었거든요. 좀 예. 답답했었죠 감독님 보시기에도. 예. 저희 선수들이 솔직히 동계 통해서 저희 조직력을 좀 많이 끌어올리려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금속배 이제 시합에 나오고 나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90% 이상은 저희가 원하는 축구를 했고 이번 대회를 통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전반전 끝나고 이제 후반부터 포철중학교의 팀플레이가 나왔던 것 같은데 패싱 게임이 예. 라커룸 들어가셔서 어떤 말씀 주문하셨어요 선수들한테? 예, 좀 전반전에 조금 아쉬웠던 게 저희 선수들이 이제 조금 실수가 좀 많았는데 이제 아니한 실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체력적인 소모도 조금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실수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면에서 이제 위치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얘기를 하고 후반전에 데뷔를 했습니다. 네, 예. 우리 저 정진혁 해설위원께서 전반전 경기 보시면서 수비형 미들 그 4-2-3-1이었잖아요. 예, 예. 수비형 미들이 공격 작업 시에 좀 적극적으로 앞선에 좀 공격 침투를 했으면 좋았을 것, 그 좋은 그림이 좀 더 많이 나왔을 것 같다는 평을 좀 많이 해주셨었는데 예,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팀 이 포메이션이 원래 4-4입니다. 4-4-2 포메이션인데 오늘 저기 홍윤상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전술적으로 좀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네. 좀 4-2-3-1로 나갔지만 때로는 이제 4-4-2 투톱으로 가는 이제 변형 전형을 써갖고요. 후반전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수들이 오늘 조금 전술적으로 조금 힘들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잘 소화해줘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이 승리 어떤 분에게 또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은가요? 예, 저희 뭐 포천중학교 학교에 계신 이제 교장 선생님 비롯해서 선생님들 관계자 관계자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예.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포항 스틸러스 저희가 이제 산하팀인 포철중학교 팀인데 네. 저희 구단에서도 저희한테 전폭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네, 우승 진심으로 예. 다시 한번 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성현 선수죠? 예.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마디 먼저 해주십시오. 예. 이런 인터뷰도 자주 해봐야 됩니다. 박지성 선수도 박주영 선수가 금속배가 낳은 스타 선수라는 거 알고 있으시죠? 네. 예. 앞으로 이제 전성현 선수도 국가대표도 될 수 있습니다. 금속배 출전했기 때문에. 네. 첫 골 어떻게 좀 발등에 시원하게 감이 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박건우 선수가 빼준 거였죠? 네. 예.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때? 수비수가 맨마킹을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예. 옆수 상황에서 박건우 선수가 좋은 패스를 해가지고 제가 골을 이뤄냈습니다. 제대로 맞았습니까? 아니면은 빗맞은 게 들어갔습니까? 대개 이제 빗맞은 골들이 이제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상황은 제대로 맞았어요. 아, 제대로 실렸군요. 네. 예. 이번 대회 준비하면서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다고 하던데 네. 결승까지 오는 과정이 어땠어요? 정말 힘들었어. 힘들고 애들이 다 따라줘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어. 네. 부모님도 오늘 와서 같이 응원했습니까? 네.
예. 우리 저 정진혁 해설께서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한번 물어봐 주시죠. 아니 그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전성현 선수가 상황에 따라서는 사이드 윙포도도 역할을 했었고 네. 다음에 그 감독님이 말씀드렸던 투스트라이크 역할을 많이 좀 그런 움직임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전반전이나 후반 중반에 조금은 득점을 하기 전까지의 움직임에서 공간을 좀 넓게 활용하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뭐 감독님 지시가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라는 그 지시가 주 지시였는지 아니면은 본인의 생각대로 그렇게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건지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 생각으로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래. 공격수인데요. 어떤 선수처럼 되고 싶으세요? 존경하는 선수, 롤모델. 저메인 네포 선수. 아, 그렇군요. 꼭 그 선수처럼 훌륭한 선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승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주장 선수, 주장 선수 마지막으로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철중학교 도재경 선수죠? 예, 예, 네. 예. 오늘 승리 소감. 애들이 잘해줘가지고 네. 모두 한 마음이 돼서 그렇게 뛰니까 좋은 결과 있었어요. 오늘 결승전 오면서 선수들끼리 어떤 얘기했어요? 저희 이번 대회 첫 단추 잘 끼우자고 열심히 해서 꼭 감독님한테 좋은 결과 안겨드리자고 하면서. 네. 사실은 결승 오기 전에 그 준결승전이 굉장히 체력 소모도 많고 힘들었다면서요? 네. 예. 저희가 좀 안일한 실수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금속배 이제 군산 이 대회 출전하기 위해서 군산 왔는데 군산에서 좋은 기억 많이 담았습니까? 네. 많이 예. 잘해줘가지고. 네. 많이 좋았다. 음식도 맛있고. 네. 예. 날씨만 좀 좋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앞으로 어떤 선수 되고 싶으세요? 좋아하는 선수. 홍명보 같은 선수. 네. 알겠습니다. 꼭 훌륭한 선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승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저희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아쉽게 2016년 금속배 전국 초중학생 축구 대회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도내에서 개최되는 그 대회에 도내 팀이 결승전까지 올라오지 못해서 좀 아쉬움은 많이 남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오늘 결승전의 그런 경기력을 놓고 봤을 때 금속배의 어울리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득점까지 성공을 시키면서 포철중학교가 우승을 했는데 상당히 그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뭐 많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천 광성중과 경북 포철중학교의 결승전 경기는 경북 포철중학교가 2-0으로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중계방송 마칠 텐데요. 자, 오늘 해설에 전주대학교 축구부 정진혁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전주대학교도 조만간 좀 우승했다는 소식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모습 조만간에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